일단 한 군데를 먼저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난 절대 안 돼. 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안 보이거든요. 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채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오늘은 말투는 아주 부드러우신데 부동산 투자의 핵심을 짚는 분입니다. 이 불용이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불용 신영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 출연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또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되게 돼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불용님이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투자에 대한 뭐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는 뭐 다양한 뭐 의견이 있는 분이신데 네. 최근에 그 상승장이지만 약간 좀 거품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머릿속에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전제가 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시장은 인플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무리 우상향을 하더라도 네. 진폭이라는 게 있다. 네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네.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저는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그동안의 상황을,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4년, 13년에 바닥을 찍고 네.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됐는데 네. 지금 거의 한 6, 7년 네. 이상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사야 되나 보다, 주택을 사야 되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 상황은 항상 네. 경고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까딱 잘못하면 네. 그 과열, 비이성적인 과열이 붙어서 욕심이 붙음으로 인해서 약간 거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딱 하시면 네. 아마 받아들이는 분들은 네. 뭐야, 그럼 이제 고점이고 이제 꺾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요, 이게 무슨 수능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오르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네. 오를 것 같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떨어질 것 같다가 오르기도 하는 이 네. 세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오르는 게 맞다. 그런데 네. 오르는 게 맞는 상황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네.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강해졌던 상황, 또 대외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더라도 10개 하는 사람 있으면 5개 하고 네. 5개 하는 사람 있으면 1개 정도로 해서 네.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 본인이 리스크 관리가 된다. 약간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승 초반장이라면은 네. 뭐 아무거나 좀 사도 됐다면 네. 지금은 조금 더 좀 신중하고 좀 잘 골라서 사고 규모도 너무 키우지 말고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 네, 그렇게 거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하락을 바라는 분들은 네. 이제 불용 하락 찍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되니까. 아,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불용이 올해 그 전망한 것 중에서 네. 이제 부동산 시장 아니랜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네. 그거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상승이지만 조금 네. 조심조심해서 좀 잘 이제 징검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듯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도 집을 살 타이밍이라고는 보시는 거죠? 일단 무주택자는 저는 무조건 사는 게 타이밍이 맞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들도 네. 갈아타기를 좀 1주택자들한테는 우리한테 그 보통 이제 세금적인 네. 혜택인데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비과세 네.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은 두 채를 보유하는 기간을 가져가면서 비과세를 가져가면 두 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뭐 그거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1주택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다주택으로 그러면 막 간다 이런 네. 거는 조금
조금 조심을 해야 아마 돼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들의 본인의 상태를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돌아보면 아마 본인들의 마음에 거의 대부분은 물 들어온다. 노죠. 네, 노져야 된다. 네. 아마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노가 네. 아마 그게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노가 만약에 나무 노냐 플라스틱 노냐 강철로 되어 있느냐의 차에 따라서 네. 잘못하면 부러진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뭐 투자를 못할 시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상승장이니까. 네,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막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건 아니다. 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네. 다르면 5년 전의 상황이 뭐가 다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5년 전하고 똑같이 한다면 네. 그 시대적 흐름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저도 이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네. 이 기본적으로 좀 다주택을 좀 늘리거나, 네. 아니면 뭔가 좀 소위 말하는 판을 키우는 거는, 이렇게 대상승장에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네. 변수인데. 네. 보통은 이 어떤 하락장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뭐 평평한, 뭐라고 네. 해야 되지? 그냥 보합장일 때, 네. 그럴 때 뭐 특별하게 규제도 없고, 뭐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럴 때 해야지 좀 좋은데, 네. 지금은 사실 규제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개수를 막 늘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탈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나중에 나올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그래도 지금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아무거나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떤 상승 신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내가 어떤 지역을 보고 있는데 네.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네. 좀 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이 있을지. 근데 그 요소를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짝사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한 군데를 먼저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난 절대 안 돼.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안 보이거든요. 네, 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네. 상승장이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A급 지역, B급 지역, 네. C급 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A급 지역과 B급 지역, C급 지역이 약간 좀 순차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네네. 본인이 그 지금 관심이 있는 곳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본인은 타이밍이 늦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마용성이라고 하는 네네. 동네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흐름인데 네.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기준에서 그 옆 지역, 더 좋은 지역에 움직임이 강해지는데 우리 동네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관심 있는 지역이. 네네. 이러면 그거는 약간 타이밍에 가깝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거나 네. 또는 요즘 같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이게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주택 거주 시장에 있어서 전세와 매매는 대체제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거의 무조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네. 전세 가격의 그 강세? 약간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나 또는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신호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뭐 1급지, 뭐 2급지 네. 이런 걸 나누기 좀 뭐하지만 네. 어쨌든 뭐 1급지가 있다고 치면 여기 뭐 강남이 막 오른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급지든 뭐 3급지에 있던 분들이 야 저기 올라가니까 이걸 팔고 저걸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팔고 나서 우리 동네가 오르기 시작하는. 네, 그렇죠. 네, 그 타이밍에 이 계단식 타이밍에 그 격차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르니까 쫓아가는 네.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내가 어떤 지역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네. 주변에 뭐가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쪽을 봐야 될까요? 약간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네. 정말로 자금이 부족한 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A급, B급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A급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데 네. A급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넘어섰다면 너무 그거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네.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지 기타 내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후반부장이고 네. 그러니까 한 단계를 줄이더라도 네. 그 옆 동네를 네. 가게 되면 그 흐름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안전마진을 좀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사려는 지역 주변에 이미 어떤 상승이 한번 왔고, 네. 그 옆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네. 곳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상승 신호라는 게뭐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상승 신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조금 좀 고급스럽게 좀 표현하자면 정책을 이용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의미네요. 예. 어디가 오르고 나면 풍선 효과가 올 네, 거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인 게 어쨌든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그 가운데에서 가장 좀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 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시장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도 요즘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빌라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거기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뭐 서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쪽 빌라, 연립 시장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약간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나타날 테니까 그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네. 조금 먼저 가 있으면 네. 그게 결국엔 이제 내가 산 곳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오면서 상승을 할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오른 지역 옆에, 네. 어떤 뭐좀 A, B 이렇게 B급지를 좀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를 걸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생각을 고정화시키지 마라. 근데 제가 수많은 분들한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말에 대해서 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끄떡끄떡 하는데, 돌아가서 보면 그래도 난 여기를 사랑해에 빠져서 결국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제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당신의 목적은 사랑에 빠진 것과 같이 거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수익이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역, 내가 좋아하는 집은 내가 못 사요. 비싸서. 대부분 다내 능력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없죠. 네, 그렇죠. 내 능력을 초과하는 집을 보통들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못 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장에서 약간 소외돼서 또 약간 또 기분도 안 좋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집보다는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사라. 그 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승장의 좀 후반기라고는 봐야겠죠? 네, 후반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후반부가 맞죠. 근데 이 후반부가 또 축구로 따지면 네. 이제 막 45분 이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루즈타임 이제 연장전 직전인 건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너무 변수가 많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그 상대방한테 꼭 그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뭐 저뿐만 아니라 부인님께서도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좀 그나마 좀 듣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후반 45분 중에서 후반 지금 한 25분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보는 거고, 더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직 충분하게 공급 물량이 확보되거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체력은 떨어지지만 상승장은 당분간 좀더 이어질 거로 보인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좀 작아질 수는 있지만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는 건 저도 맞는데, 그러면 반대로 언젠가는 이제 이 경기는 끝납니다. 언젠간 끝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 하락의 신호가 있을 텐데, 네. 그 하락의 신호를 뭘로 보세요? 보통은? 하락의 신호요. 일단 그동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려고 들었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수요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적으로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지금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신문인지상에서 나오는 경쟁률 보면은 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쟁률이 나오는데, 이 경쟁률이 저는 점차
점차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흔히 말하는 선호 지역과 네. 비선호 지역에서 극명히 나타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선호 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로 시작을 해서 미분양이 나타나게 될 거다. 네. 근데 청약 그 선호 지역은 아직도 경쟁률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완판은 될 거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신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면서 네. 그것이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사실 뭐 찾아보기가 아주 국지적으로는 있지만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미분양이 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아직까지는 풍부하고 그래서 상승장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을 사더라도 네. 언젠가 하락은 올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뭘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될까? 그때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청약 시장이 약간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네. 그때는 좀 조심하기 시작해야 된다. 네, 저는 약간 좀 세 단계로 지금 생각을 네.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는 게 네. 그것도 비선호 지역. 네. 그게 이제 1차 스타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했던 비선호 지역의 미분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선호 지역의 경쟁률이 감소하는 게 두 번째일 거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지역에서 이제 미분양이 쏟아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가장 이 수요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사실 청약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의 집을 사기 싫어한다는 거니까 네. 새 집인데 네. 그거는 사실 하락장의 뭐 신호일 수 있죠. 네. 혹시 또 다른 거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저는 그 정도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뭐 지금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네. 많이들 하시고 이제 네. 대외적인 변수 뭐 금융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역시 그 단계도 단계별로는 좀 타이밍은 있다고는 보는데 네. 그저께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정도로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리 네. 경고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빠지면 네. 한쪽으로 그 치우치면서 겁에 질리게 되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투자하신 지 거의 한 20년 되셨잖아요. 네, 좀 넘었죠. 그러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금리가 네. 이제 올라가면 무조건 네. 집값이 이제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금리 인상이 무조건 하락의 신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수능 문제 푸는 거 아닌데 네. 자꾸 금리 인상 이꼴 하락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상도 사실 어떤 그 상황의 결과거든요. 네. 어떤 상황의 결과인데 그 상황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네.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거 과열되면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서 조금 안정화시켜야겠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는 반대로 또 외국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되면서 네.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상황 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점은 좀 시기적으로 되게 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 인상이 네. 굉장히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는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좋지 않은 외국이나 기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는 금리 인상이 리스크라서 걱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네.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게 아니라 네. 뭐 기본적으로 금융 시장이 뭐 약간 불안해지면서 네. 기타 뭐 수출이 뭐 줄어든다든지 네.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여파를 받아가면서 그게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금리 인상 요번에 또 뭐 0.25 올랐다고 바로 호들갑 떨면서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거는 어그로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저도 뭐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네. 느린 거죠. 네. 맞아요. 느려서 쟤네들이 먼저 당해요. 네. 특히 주식시장. 네. 여기가 막 무너지는 타이밍이 와도 부동산 쪽은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라는 그 타이밍의 그 차이가 네.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서 네.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직격탄을 줄 것이다. 네.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거죠. 네, 맞아요. 금융시장 같은 곳들이 먼저 영향을 받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하락한다거나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뭐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조금 더 느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움직여도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 부동산 시장이 느리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주식 하다가 아 네. 이거는 안 되겠는데. 저는 네. 주식에 제가 말리더라고요. 네. 멘탈이 붕괴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누구는 못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뛰어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근데 느릿느릿하니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잘 쓰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이다.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네. 저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네. 네. 저 주식할 때는 두 발 뻗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무릎 모으고 잤거든요. 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까지 하시니까 24시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그분들은 잠은 잘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주식 안 하시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멘탈 관리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다니는 시절이 있었지만, 네. 회사 다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9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3시까지 네. 미칠 것 같아요. 네. 일도 안 되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게 되면 뭐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딱 원칙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달리 주식 시장은 굉장히 심한 어떤 타격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 타격이 보완이 이게 시장이 무너짐이 아니라 네. 단기적인 요소에서 어떤 잠깐의 흔들림일 것 같다.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러면 길게 보면 안전마진이다. 약간 그런 단순한 논리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